안녕하세요. 킹존 드래곤 X의 정글러 피넛한 왕호입니다. 오늘 일단 경기를 이기게 돼서 사실 확실히 기분이 좋고 지금 이제 남은 경기 1라운드 남은 경기가 이제 거의 절반 남았나? 절반도 안 남은 것 같은데 절반밖에 안 남았다는 게 기분이 좋고 절반밖에 안 남았는데 성적이 지금 좀 준수해서 그것도 훨씬 더 좋게 그런 것 때문에 더 좋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그냥 저는 뭐 스타일이라기보다는 그냥 이기고 싶어서 그냥 이기는 방법 판마다 이기는 방법이 다르니까 그냥 이기는 방법 제일 이 판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그거에 따라 그냥 플레이를 나뉘는 것 같아요. 챔피언 확실히 솔랭을 저도 많이 하는데 우찬이도 잘해서 많이 해서 뭐 챔피언 픽 좋은 픽 같은 건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뭐 아쉽진 않고요. 그냥 그래서 잘하는 사람이 나올 거고 애초에 주전 경쟁은 작년에도 이미 실컷 해봐서 힘든 점을 애초에 많이 알고 있어서 뭐 그냥 잘할 생각뿐이에요. 애초에 게임을 이기고 싶은 거라. 그냥 나이 먹으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뭔가 그런 말이 나오는 게 그냥 이제 SKT를 가서 이제 락스 1년을 되돌아보면서 그냥 그런 되돌아보게 돼서 약간 좀 바뀌게 된 것 같아요. 이번 연도도 마찬가지로 그냥 SKT 때 일들을 뭐 되돌아보면 더 좋은 점들만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. 확실히 일단 1년 했던 형들이고 애초에 그래서 더 편하고 제가 뭐 말을 해도 제 말하는 스타일을 이미 알기 때문에 뭐 기분 상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좋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. 동아 형은 여러분들이 보기엔 일단 성격이 세 보이긴 한데 일단 성격이 세다기보다 그냥 좀 많이 흥분하는 스타일이라 이제 신나는 스타일인데 확실히 이제 보기와 달리 막 피드백도 엄청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좀 뭐라 해도 그렇게 마음 상하지 않고 애초에 게임을 엄청 이기고 싶어하는 선수여서 그런 점이 일단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동아 형이 자신 있어하는 챔피언들은 다 좋은 것 같고 애초에 제가 솔랭을 해봐도 좋은 상성인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어서 적극 추천해줬어요. 제가 이번 판도 펜타킬 했는데 전판도 제가 펜타킬 각을 제일 처음부터 봤거든요. 그냥 이제 트리플 하자마자 그냥 펜타킬 제가 계속 노래를 외쳤는데 펜타킬 각인데?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첫 경기는 주려고 했는데 이제 상윤 선수가 칼리가 너무 잘 도망다녀서 어째 못 먹는 각이 나와서 그냥 제가 먹었습니다. 일단 스프링 우승이 일단 제일 목표고요. 일단은 지금 단기적인 목표는 당연히 리그 1위로 가서 결승 진출이 목표인 것 같아요. 일단 KSV랑 다시 한번 경기해보고 싶고 2라운드 때 빨리 와서 지금은 딱히 경계되는 팀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다 잘하셔서 요즘은 이제 뭔가 좀 다 이제 이기는 방법을 알고 게임 방법을 다 알아서 다 잘하시는 분들밖에 없어서 뭐 경쟁자라고 뽑을 사람도 없고 그냥 다 잘해서 다 모두가 경쟁자인 것 같아요. 네, 지금까지 이렇게 좋게 좋은 성적 내서 기분이 일단 지금은 편안하고요. 남은 경기도 다 이겨서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마 집을 하러 가고 아마 이제 게임을 다시 하지 않을까요?